안녕하십니까. 메이븐 기술연구소 신윤아 주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인 투명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중에는 일부 내가 원하는 평면을 커팅 작업을 해서 기 기준에 있는 내부 부품이라든지 외부 부품을 커팅을 해서 단면을 보는 기능이 단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능 중 하나는 부품 단면이라고 해서 내가 특정 부품만 단면을 치고 내부 부품을 보게 하는 기능까지는 기존에는 되었고요. 솔리드웍스 2017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품을 투명도로 바꿔서 섹션된 부분의 가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 단면도와 동일합니다. 내가 평면 기준으로 잡을 평면을 선택을 한 뒤에 12시 방향의 단면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기준에서 평면이 생기며 왼쪽에는 깊이 값과 각도 값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단면도이기 때문에 내부 부품도 커팅, 겉에 있는 부품도 같이 커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외부에 있는 케이스가 되는 부분만 단면을 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기능인 부품 단면을 체크를 하셔서 겉에 있는 케이스 부품만 클릭을 해서 겉에 있는 케이스 단면만 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되는 기능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인 투명 단면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단면이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잠깐 미리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있는 케이스가 잘리되 안에 있는 부품 보이게 되죠. 그러면 가상의 케이스가 어떤 형상인지는 표현하기가 힘들죠. 만약에 다른 설계자들이 이걸 본다면은 겉에 케이스가 어떤 형상이 되었는지 궁금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 단면 부품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단면 부품 왼쪽에 체크 버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투명화 시킬 건지 해당 파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 회색이었던 컬러가 약간 투명 형태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실선이랑 은선 처리가 같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투명의 깊이 값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핑크색 원형 모양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괴이지를 왼쪽, 오른쪽 움직임에 따라서 투명도의 깊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좀 색다른 표현이 원하신다면은 이런 투명 단면 부품을 써서 확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부품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부품은 섹션으로 잘리며 원래 잘린 부분은 은선과 약간의 투명도를 줘서 이런 다양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좀더 응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토블 360을 통해서 이런 렌더링 이미지도 같이 구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에듀온 홈페이지에서 게시를 해주시면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